버스 정류장인데요. 그래서 2번을 기다렸다가 다이아몬드 헤드 근처에 내려서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패스를 두 장 구입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헤드 산인데요. 나지막 한 산입니다. 한 30, 40분 정도 올라가면 된다는데요. 저기 트롤리가 저기 정차해서 아마 저기 전망대가 저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전망이 아주 좋죠. 저기 바닷가도 보이고요. 이렇게 가서 터널로 통과해야 되는데요. 정상을 가려면 이 터널을 지나야 된답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생각보다 상당히 귀네요. 저기 끝에서 터널을 통과하면 저기 산 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처럼 안이 움푹 파인 지대입니다. 보니까 물은 없는데요. 그냥 평지가 이렇게 움푹 파여서 그 군지에 기념관이랑 뭐 관광 안내소 주차장 같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1달러 입장료를 내고 차는 5달러고요. 여기서 파인애플 주스를 한 잔 샀습니다. 뭐 코스가 어렵지 않다고 해서 여기도 오늘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요. 주로 운동화나 등산화 신고 오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 오실 때는 운동화를 신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이아몬드 헤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땀이 납니다 이제. 아, 운동 삼아 오르기에 딱 좋은 코스 같습니다. 좁은 길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통과하면 정상입니다. 이제 계단이 보이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산 정상입니다. 이제 이 굴을 통과하면 정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쪽에다 긴 계단이 있는데요. 일단은 반대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정상 갔다 내려올 때 일로 오는가 봐. 슬로 일단 올라가야 되네. 일로 올라가가. 네. 한참 또 이것도 가파 되네. 쉬었다 갈래? 좀 쉬자. 앉아. 정상까지 가는 마지막 죽음의 계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진하는데 계단이 경사가 거의 뭐 45도 가파르네요. 여기 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죽음의 계단을 지나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 또 계단 있다. 여기 또 원형 계단이 하나 있네요. 이제 원형 계단까지 지났고요. 아, 여기 전망대네요, 보니까. 아유, 좁아. 아유, 물이 붓겠다. 아우, 좁아. 여기 이렇게 무슨 요새 같은 전망대가 나옵니다. 여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진짜 정상이에요. 바람도 불고 시원해서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전망이 아주 절경입니다. 땀이 기분 좋게 나는데요. 지금 정상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게 땀이 다 마르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 좋고 힘든데요. 올라오면은 경치도 너무 좋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서 경치도 보시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비지터 센터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차를 갖고 오시면 여기까지 주차가 되니까 여기 5불인가 그렇더라고요. 5불 내시고 여기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이킹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사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은 1불 입장료가 1불입니다. 1불을 내고 전 처음에 밑에서 이제 버스 타고 와서 여기가 다른 줄 알고 등산이 이렇게 신겁나 했는데 여기가 등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저는 다시 버스를 타러 조금 더 산을 내려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월마트로 가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로 왔는데요. 월마트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시면 입구 앞에 바로 이렇게 기념품들, 하와이에 오신 특산물들 이렇게 모아놨네요. 보니까 파인애플, 바나나 많이 찾는 물건들을 입구에 가깝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밖에 기념품 샵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여기 월마트 와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하와이 코나 커피가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커피가 빅 아일랜드에서 나는 코나 커피가 하와이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대부분 커피를 많이 사가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제가 머물고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고요. 오늘도 공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 멀리 산도 보이고요. 쇼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와이까지 와서 무슨 쇼핑센터를 가는가 싶었는데 하와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필수적으로 한 번씩 들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날씨라 땀이 아주 많이 나네요. 습도도 높고 해서 한낮에는 걸어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알라모아나 센터인데요. 지금 4개 백화점이 알라모아나 센터에 입점해 있습니다. 메이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대중적인 백화점입니다. 블루밍데일스 같은 경우는 명품들이 많은 좀 고급 백화점 브랜드죠. 그래서 메이시랑 블루밍데일스는 타겟층이 좀 다르죠. 백화점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일단은 좀 시원하네요. 밖에 오늘 너무 습하고 더워서 에어컨 바람이 천국입니다. 옷 들고 와서 저기다가 여기서 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기계가 있네요. 미국 백화점은 브랜드 이렇게 점원들이 거의 없죠. 옷을 알아서 골라서 탈의실 가서 입어보고 군데군데 있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라모아나 센터는 이렇게 백화점과 이렇게 스트릿 매장처럼 야외 매장들이 섞여 있네요. 정말 없는 브랜드를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화장품 브랜드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심지어 자동차까지 제가 아는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디렉토리도 어마어마한 왼쪽은 블루밍데일스, 오른쪽은 노드스톱입니다. 거의 끝까지 걸어왔는데요. 끝에 오니까 이렇게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걸어다녀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걸어다녀도 매장 다 보는 건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디렉토리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 찾아서 쇼핑을 하셔야지. 아예 쇼핑하러 오시면 3박 4일은 돌아보셔야 되는 그런 규모네요. 더우니까 백화점 안으로 좀 더 왔는데요. 여기도 1층은 화장품 브랜드스타. 블루밍데스는 역시 좀 고급 백화점이라서 분위기가 조금 고급지네요. 제가 살면서 왔던 모든 백화점 아울렛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포트도 엄청 크네요. 여기 뭐 한식부터 일본, 베트남, 아시아 푸드 그리고 뭐 미국 패스트푸드부터 하와이 전통 요리까지 모든 요리가 이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 앤 피쉬 여기서 스테이크로 점심 식사를 하려고요. 리바이 스테이크 두 개 시켰는데요. 리바이 스테이크가 지금 왔습니다.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방금 여기서 이제 멀티비타민 뭐 영양제 같은 것들이랑 테라브레스가 있길래 구강청정제랑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조금 사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계산하는 게 없고 기계가 전부 다 셀프 계산하게 돼 있어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크레딧카드로 구입하는데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라모나 센터는 특별히 쇼핑을 안 하고 그냥 와서 산책 삼아 걸어 다녀도 충분히 하루 푸드코트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팔고요. 더우면 매장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도 세고요. 이 쇼핑센터의 물건 가격은 딴 데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하네요. 같은 물건이라도 한국보다 30-40% 싼 물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명품도 30% 정도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명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하와이 오시면 알라모아나 센터 와서 쇼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